오늘 첫 MC 백구 형에게 예능 선배로서 조언을 한번 해준다면. 아 예능 못하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오지는 댄스 동아리 오지구형. 오늘의 입부 희망 학생들을 소개할게. 천년 묵은 피로도 한 방에 풀어주는 비주얼을 지닌 얼굴 복잡과 현재 야수처럼 바삭한 것과 마시멜로처럼 촉촉한 속을 가진 볶음밥 조리학과 주연. 작은 얼굴의 도토리 아티스트 다람쥐 사진학과 큐. 산뜻한 MG 향기와 치명적 남자 향기를 동시에 풍기는 생활체육학과 선우. 뭐야 여긴?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 아, 왜 일단 너무, 앉아. 너무 꾸미신 것 같은데 오늘? 앉아. 빨리 앉아. 일로 와. 편하게 앉아. 미안한데? 뭐야, 뭐야 여기? 어? 선생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여기 계세요. 그 댄스 동아리 들어오고 싶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입부 테스트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아 여기 댄스 동아리구나. 아 여기 댄스 동아리였어요? 아, 이제 알았네. 지금 2023년 여기 지금 방음은 안 되네요. 어? 방음은 안 돼. 근데 이런 게 나가는 거야? 우리가 조용하면 돼. 아 근데 사실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그냥 공항공원에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전국 최고의 댄스 동아리. 아, 그러면은 잘못 찾았습니다, 저희.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네를 전국구로 만들어줄게. 아. 엄청 시간대에다 감염된 줄 알았는데. 우리 저기 그 앉아 있는 주연이부터 입부 테스트를 좀 보자고. 아니, 되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그냥 안 넘어. 짜임새 있네. 어? 뭐라고? 아니 그냥 짜임새 있다는 게 아니 아니 무슨 야 아니 야, 지금 앞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더블리 슈현입니다. 춤을 굉장히 사랑하고 슬플 때 항상 힙합을 춥니다. 아 둠치 참치 둠치 참치 어 어 열심히 하네. 자 그럼 우리 큐 저번에 이제 큐라고 합니다. 요즘 또 이 독설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쌤이. 그러니까요. 너무 추워요. 아무튼 그런 욕설을 듣는 걸 좋아해서 들으러 왔습니다. 아, 한번 해줘? 네. 야, 이 개. 근데 얘가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내가 큐한테 한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상황을 하나 줄 테니까 그걸 춤으로 한번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선 자고 있다가 일어났어. 춤 같아. 누가 저렇게 일어나 잘 때. 편집 가고 있다. 편집 가고 있다. 거지같이 가고 있어. 큐씨, 가고 있지 큐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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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 괜찮은가요? 잘하는데? 잘했어. 아주 잘했고, 내가 저 입부 긍정적으로. 아. 생각해 볼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보이즈 선우라고 합니다. 춤에 사실 욕심이 없어요. 이제 기운이 나를 여기로 끌고 왔다. 간단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기운이리라. 선우야 춤춰. 선우야. 나 하기 싫은데. 춤춰야 돼. 선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춤이 너를 불러. 더. 오! 이런 느낌? 근데 저 진짜 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다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도 돼요? 아 그럼 이거 편하게 하는 거야. 리얼 동아리라니까 리얼 동아리. 사운드 플레이가 살짝. 아 여기까지 뭐 얘기해. 오토바이도 지나가는데 왜? 오토바이 척하면 돼. 우리가 지나간다 얘기해줄게.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면 오케이. 자기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선물. 현재입니다. 어때요? 귀엽죠? 어? 우리의 무기예요. 무기야? 보물. 비주얼 담당. 근데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해. 저 한 3분만 주시면 안 돼요? 다녀오세요. 스무스와 갔다 와. 네. 넘어지고 나서 되게 안 넘어진 것처럼 약간 태어나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나 이거 못할 거 어떻게 넘어져? 뭐 여기 넘어지는 것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인댄스 15. 오! 이렇게 넘어지는 거. 오! 아무렇지 않게. 진짜 나였으면 너무 좋다. 야 근데 잠깐. 그러니까 형 무릎 나간 거 아니야 방금? 땀이 울렸어요. 선우가 선우야 지금이야! 야 오토바이 간다! 선우 어떡해.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나의 마음을 또 울린.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에? 야 문 닫아!
그 시원함을 춤추면서 가벼워요. 자, 입부 테스트가 무사히 끝났고 입부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냈어, 해냈어.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새로운 와, 오지구행의 단원들을 위해서 와, 내가 특별히 와. 준비해. 진짜 조촐하네요. 원래 이게 동아리의 맛이잖아. 입부를 환영한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지구행 잘 되게. 내가 좀 궁금한 게 좀 많아. 너네 신곡 나오잖아. 진짜. 네. 곡 소개 담당. 나야? 나야? 어, 너야. 자, 이번 곡 로어는요. 저희 미니 앨범 8집, 벌써 8집이나 냈습니다. 위스퍼와 또 연관이 이제 사랑이라는 뭔가 어, 뭐지 사랑인가 뭐. 귀여워. 야, 너네가 댄스 주력 멤버들이지만 괜찮잖아. 아, 그렇죠. 거울 볼 때 나는 뭐 좀 이런 생각한다 있어? 레전드인데? 뭐 제가 댓글을 봤거든요. 미남 아드님 아버님을 제게 주세요. 제게 허락해 주세요. 아, 또 되게 잘생겼다라는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울 볼 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어. 아, 또 우리가 멋있는 뭐 애인 댄서분들 모셔놓고 또 이런 거 안 할 수가 없지. 엉덩이를 큰 손으로 때리면 아플까? 작은 손으로 때리면 더 아플까? 그러니까 메인 댄서를 모시고 엉덩이 얘기를 하면서 토론한다고요? 와, 이건 너무 쉽다. 작은 그래? 손으로 때려도 더 아파요. 큰 손이 아프죠? 작은 손이 아파. 아, 보여줘. 보여주세요. 우리 큰 손 있고 작은 손 있잖아. 맞아. 진짜 맞는 게 거기 있냐고요. 아, 있어. 그래요? 저는 안 되겠네. 내가 지연, 내가 지연한 것 같아? 좋은 방송이네. 엉덩이 내밀어. 그래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무서워, 너무 커, 손이. 야, 야, 엉덩이 왜 이렇게 단단해? 자, 큰 손. 아, 오른쪽 때려주면 안 돼. 아, 근데 딱 이게 있다. 큰 손을 맞아봤을 때 면적에서 오는 타격감이 있어요. 골고루 아파. 작은 손으로 맞았을 때는 조금 더 집중돼 있어요. 또 그만큼 좀 더 아파요. 결론은 둘 다 아프고 기분이 더럽다. 이거 왜 말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각자 이제 뭔가 본인의 뭐 얼굴이나 뭐 외모부터 해가지고 신체 이런 거에 관한 건데 네. 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큰 거는? 근데 여기는 댄스 동아리 맞아요? 네. 좀 이상한 데 온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춤을 출 때 피지컬 네. 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대장이 가장 큰 거 같아요. 좀 오래 걸리는구나. 꺼내면은 엄청 길잖아요. 근데 왜 그걸 꺼낼 생각을 해? 이상하다니까 얘. 대장님! 오케이, 대장님. 오케이. 예, 지현 씨는요? 말할 수 없어요. 왜 저래? 뭘 말할 수 없는데? 네? 다시 할게요. 저 뭐냐고요? 저 일단 손이 너무 크고 손이 진짜 커요. 해봐. 야, 손이 이게 맞아. 때리는 줄 알았어. 와, 현재는? 저는 그냥 이 허리? 네가? 아, 이 통? 아, 그러니까 네. 이 가슴 그러니까 멤버들이 쪽에 이렇게. 오, 이게 크다. 진짜 막 허리가 다 한줌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제일 큰 제일 몸이 크다. 이쪽이 살짝 이렇게 안 돼! 지금까지 안 돼! 저희 오지구형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 돼! 다음에는 지리구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우는 뭐가 커? 저는 고... 고민해봤는데 눈! 눈, 동공! 아, 맞아. 그러네? 그... 너무 좋아하네? 아, 너네 둘이 개인 방송! 내 돈 내, 사내에 관한 거야. 차! 시계! 비쌀수록 좋다. 혹은 제 기능만 하면 된다. 안 비싸도 된다. 이거는 확실하지. 확실해요. 비쌀수록 좋다. 손. 제 기능만 하면 된다? 진짜 비싼 차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아, 안전할 수가 있다. 맞아. 안전을 따졌을 때는 비싼 차가 어쩔 수 없이 좋지. 그럼 쌤은 어느 쪽이에요? 아, 뭐 제 기능만 하면 되지. 네? 아, 비싼 거 살 필요가 뭐 있어. 아, 뭐 그냥 차 굴러가면 되는 거고. 맞아, 맞아. 차 뭐냐고요? 몰라요? 포르쉐 카이엔. 언젠가 막 롤렉스 차고 오더라고요. 그냥 몇 억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어, 저건 노력의 산물이야, 그냥.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한 거니까 저는 리스펙 합니다, 쌤. 저 그래서 나중에 구형쌤이 한 5년 뒤에는 더 좋은 뭐 롤스로이스 이런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드릴게. 뭐가 됐나요? 근데 너네가 그 내 생일을 되게 잘 챙겼잖아. 이번에는 또 챙길 거야? 챙기죠. 어, 챙겨야죠. 뭐 어디서 저희... 먹을 것 네. 같은 거 하나 네. 딱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하셨잖아요. 금액이 높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비싼 거 살 필요가 뭐 있어. 아,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생일 선물 때는 진짜 선생님이 원하는 검소한 사람. 검소한 맞아. 오빠보다는 진심이 담긴 종이 없다 손편지를.
거기 하나하나에 이제 분쌤이 했던 발언들을 다 적어뒀는 거지. 춤 못 추네. 이게 오지구 형이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약간 우리가 방송할 때 출연자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야. 악마의 편집이냐? 손 편집이냐? 악마의 편집이 낫다, 손. 통편집이 낫다. 난 차라리 통편집. 아, 왜냐면 이제 또 대중분들은 이제 보면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왜냐면 보이는 게 다니까. 맞아. 그치, 그치, 그치. 저는 반대인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악마의 편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이겠지? 하면서 자극적인 말을 일부러 뱉고 아, 이거 갖다 써라. 나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진짜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좀 자극적인 요소는 방송에는 무조건 필요하다. 아, 네. 아니, 최근에 선생님 이제 방송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좀 심사할 때 가오를 약간 카메라 욕심 때문에 그렇게 세게 말한 건지 아니면은 솔직히 그 춤 못 추는 이거는 당연히 안 나가겠구나. 삐처리 돼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그 심사 볼 때도 그렇고 가르치러 와가지고 어렸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런 욕을 듣지 않았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성장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나만 진심. 영준쌤은 거짓? 영준 형은 다 가시고. 백구형 대 최영준.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네. 더 오래 했으니까 난 오래 안 했어도 구형쌤이야. 개인 질문 좀 해보자고. 현재! 네? 이게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입술이 얇아진다고 네. 하는데 혹시 본인의 그 60세 때 입술이 어느 정도 얇아질 것인지. 아니 이거 제가 진짜 요새 질문이에요? 아, 너무하다 이거 진짜. 아니 요새 형이, 두꺼워졌어 입술이. 현지 형이 되게 스트레스 받고 되게 콤플렉스로 생각하고. 그건 아니야. 뭐야 왜 그렇게까지 만져?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그래서 어느 스케줄 할 땐가 입술이 여기까지 그렸던 거예요 현지 형이. 오버립으로. 그래서 그게 오버립이 아니라 세련을 진짜 여기까지 받았대. 그래서 60세 때 어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60세 때는 입술이 아마 소멸되지 않을까. 오케이. 자 주현이. 네. 재민이 시절에 30년 후에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잠깐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 혹시 공부는 잘했어? 공부 좀 잘했어. 반에서 몇 등 뭐? 반에서 1등. 진짜로? 재민이 때 다 1등 하잖아요. 다 1등 하면 꼴등이 누가? 아니 저도 재민이 때는 1등 했죠. 나도 1등 했었어. 난 못했는데. 나는 막 양가 막 아 너네는 양가 이런 거. 양가가 뭐야? 아니, 그거 아니. 뭐야? 양가 친척 뭐 이런 거야? 이거는 뭐 답이 사실 나와 있긴 한데 구형 쌤을 좋아하고 굉장히 따른다고 이게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아 제가요? 아 제가요? 제 질문이에요. 너가요. 다시 태어나면 백구형 주연. 이거는 주연. 아 근데 이게 질문 자체가 좀 존경한다 했다고 그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너무 갑자기 떼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 나 주연이? 저 다시 태어나도 180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죄송해요. 아, 계속 죽이네. 쌤 이름은 백구형이 190일 것 같은데. 백구형 190 좀 안 되네. 큐! 네. 매력 포인트 중에 딱 엄청 팬들이 좋아하는 게 보조개. 네. 보조개 좋아. 보조개에 빠져서 살고 싶다, 막. 보조개에 껴죽고 싶다. 찔러보고 싶다. 그 이 보조개에 애칭이나 이름을 붙여주면은. 큐게? 큐조개. 큐조개? 그래. 큐조개로 할까? 큐조개? 네. 내가 보조개한테 이름도 지어줘야 되네. 큐조개로 할까? 괜찮다. 쪼갤 때 나오는. 아, 맞네. 큐의 보조개 보고 싶으세요? 야, 큐 쪼개. 나온다. 아유, 귀엽네. 큐가 청주 출신이라고 해서. 맞아요. 청주의 자랑, 청주의 귀요미. 청주가 낳은 스타. 와우. 한 글자 예명의 대표. 바로 큐! 여기 써 있어요? 그럼. 와, 진짜 너무해. 근데 너무해요. 아니, 인정. 근데 네. 맞긴 해. 언젠가 또 오지구형에서 배우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큐가 쏴주는 큐하트. 아, 그걸 보고 싶어요, 제가. 아, 이렇게 엄청난 농락을 하고. 너네도 종이학 접어준다며. 한번 해볼게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우 한번 가보자고. 너의 정체성이 궁금하다. 너는 겸유다.
대 버뮤다. 버뮤다가 뭐야? 귀여운 버뮤다. 처음에 버뮤다라는 것도 생긴 것도 팬분들이 지어주셨나? 아니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버뮤다가 진짜 팬분들이 아 그럼 팬분들이 지어주셨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실된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린 거짓된 거냐? 일단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는 뭐냐? 겸유다 쪽이야 얘가? 그러니까 저도 저를 볼 때 아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에? 모니터 할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본연의 모습은 나는 이쪽이랑 가깝다. 겸유다다. 네. 딱 서 있고 포스 있고 뭔가 이런 듯한 그런 느낌의 본연의 모습. 근데? 하지만 카메라가 돌고 프로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나는 겸유다도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장 꼭대기 있는 게 저 아닌가. 아 나만이 가질 수 있다. 둘 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선유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유다. 네. 오늘 처음 불러봤나? 선유다? 두 번째. 두 번째. 선유다. 네, 조금씩 부르려고. 겸유다 할게요. 왜냐면 뉴 형이 맞아요. 아마 아. 이거 보고 뉴가 네. 예, 뭐, 방으로 뭐, 가서 막, 이제 걘 진심이더라. 걘? 야 걘 유형은 진심으로 이 세 명이 서운해요. 만약에 덤뮤다라고 해서 만약에 오지구 형이 나갔어. 방도 따로 뭐 만들고 아예 막 그냥 아... 아는 채도 안 할 정도로 사실 그런 터운함이 많은 친구. 그래서 그냥 아... 네, 하겠습니다. 겸뮤다? 네. 아 오케이. 아니 최근에 번호 따인 적 있어요? 아니 번호를 줬어 그래서? 안 좋지. 그 나 A2Boys라고 저희 컨텐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한강을 갔죠. 제코병이랑 막 걷다가 누가 쓱 지나갔어. 어떤 무리가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갑자기 달려오는 거예요. 알아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본 줄 알고 아 마주치면 사인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첫눈에 반한 아 진짜로 야 봤어 야 뭐야? 아 잠시만 나 안 되겠어 못 참겠어 저 사람 번호를 따야겠다. 뭐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진짜로 막 달려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번호 주면 안 되냐 했는데 이제 아 뭐 알아본 게 아니네 하고 그냥 아 연예계 종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근데 홍보를 해야지 더 보이셨다고 바로 암바셀러 야 나한테 해줬어야지 좋았어 자 그러면은 오늘 첫 MC 백구 형에게 선우가 말이야 예능 선배로서 좀 독한 아니 그냥 좋은 조언을 한번 야, 해준다면 우리가 선배야? 아 얘는 못하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장난이고 아 유진아 미안해 우리 아들도 하겠다 사실 쌤이 지금 모습이 되게 좀 저희한테는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쌤 그대로 보여주는 게 나는 더 매력 있고 진짜 방금 못 날 것 같아 저희가 오바를 한 게 아 선생님이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좀 더 꺼내도 더 된다 꺼내드리려고 네, 한 건데 어우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막 한 다음에 이제 끝나고 걱정되니 가서 믿고 맡겼는데 믿고. 근데 막 야, 춤 못 춘 애가 나왔던 것처럼 아니 근데 만약에 나갔을 때 진짜 좀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일회성 단발성 프로그램을 끝내면 되는 거고 이 새끼가 남의 프로그램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반말을 하네 왜냐면 사실 이런 표지도 이렇게 대충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니 아니, 그러니까 뭐 전혀 대충은 생각 안 하는 게 나 여기 오자마자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퀄리티도 좋고 제작진분들도 너무 많아요 아 구형쌤한테 그냥 엄청난... 진짜 사촌들이에요? 뭐예요? 구형쌤의 친인척들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요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박 방송이라는 거야 와 진짜 이거 아. 오늘 오지구 형 나온 소감 좀 듣고 싶은데 진짜 처음에 돌았을 때 이 진행 방식이 약간 적응이 안 됐어요 비하인드나 안무를 이 안무를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나 진지한 시리어스한 진지한 토크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엉덩이 왼쪽에 맞으면 뭐가 제일 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꾸 앞으로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지구 형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저는 오지구 형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쌤만 안 거만해지면 된다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뭔가 쌤을 너무 괴롭히고 간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오지구 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나와줘서 고맙죠?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자존심 야 어쨌든 우리 오지구 형이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네한테 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심으로 항상 감사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 로 안무 영상을 찍어가지고 오지구 형 홍보 영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아, 우리 홍보의 목적보다는 오지구 형 오지구 형의 홍보 영상 어 좋아요 기꺼이 오지구 형 지리구 오지구 지리구 오지구 지리구 내리고 마 큐
한방색적인 것 같아요. 연습하다가 있잖아. 에릭이가 막 3절, 4절까지 장난칠 때. 아. 형, 그거 아닌데. 저 형, 형 잡아줘. 아, 다리 안 올렸어, 잡아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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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보다, 그거보다. 계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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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거 맞겠어. 진짜 부끄럽다, 얘. 얘 지금 부끄러워. 야, 쟤 그거 봐. 그거 아시죠? 그 드리마에서 춤 배틀 하는 거. 지금 거의 그건 줄 알았어요. 메이크업 선생님 이거 귀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귀 어떡해.